2대에 걸쳐서 힙합 아티스트가 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찾아보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캄보디아 힙합 씬에 있었어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비디오에 직접 댓글도 남기기도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캄보디아 힙합 오디오 리액션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유튜버이자 또 힙합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HENG 행의 새로운 음악이 올라왔어요. 이 곡 이름이 아바이모? 아바이모? 이게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해석해보니까 sorry 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행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다가 이제 공통적인 여러분들의 댓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son of legendary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전설적인 인물의 아들이다.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여기 피처링에 참여한 DJSD 라는 이분이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국에서 랩을 뵀습니다. 굉장히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힙합 아티스트고 아들도 힙합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 길을 걷는 집안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누가 있을까요? 윌 스미스와 제이든이 가장 생각이 나죠. 윌 스미스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래퍼죠. 어릴 적에 프레시 프린스라는 네임으로 활동하기도 했고, 그리고 아이돌인 제이든이 또 아버지의 끼를 이어받아서 또 대단한 재능을 보여주고 있죠. 예, 아이콘이라는 또 엄청난 명곡을 만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미국의 이제 사우스 레전드 래퍼인 마스터 P, 노리미 레코드의 마스터 P가 있고, 그의 아들 로미오가 있습니다. 한때는 릴 로미오로 활동을 했죠. 그렇지만 로미오는 더 이상 힙합 아티스트로서는 요즘에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연기자? 이런 쪽으로 많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2대를 걸쳐서 힙합 음악을 만들고 릴리즈하는 일이 잘 없어요. 맞아, 또 있다. 런 DMC의 랩런의 아들 디기 시몬스 또 있죠. 그렇지만 그분도 디기도 활동을 잘 안 하죠. 2대에 걸쳐서 힙합 아티스트가 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찾아보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캄보디아 힙합 씬에 있었어요. HENG 행과 DJSD 이 두 분이 한국에서 뭉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한국에서도 이런 게 없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음악에서 랩을 뱉는 거는 진짜 이거는 찾아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곡을 들어볼 텐데 가사가 없어요. 저의 그 아주 단순한 느낌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버지와 아들이 트래핑을 한다고? 웃음> 야, 야, 이럴 수가. 와, 부자지간에 트랩 음악에서 랩하는 거의 최초 아닐까요? 와, 이럴 수가.
리릭비디오라고 하지만 거의 뮤직비디오에 가까워요. 트랙도 나쁘지가 않아요. 아버지 등장. 야. 아, 대단하십니다. 야. 아버지가 트래핑을 하십니다. 아버지 래핑이 옛날 미국의 옛날 초창기 더 리사우스 래퍼 같아요. 약간 제가 생각나는 그룹이 36 마피아? DJ 폴 같은 느낌이거든요. 완전 올드스쿨 더 리사우스 바이브야. 랩 스타일이. 야, 이건 진짜 보기 좋고 나쁨을 떠나서 너무 의미가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트랩 음악에 호흡을 맞출 수가 있지. 와, 진짜 신기한 곡 들었어요. 와,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이제 피처링으로 참여하신 여기 DJ SD, 이분은 캄보디아 힙합의 1세대신가요? 이분이 파이오니어신가요? 약간 그냥 이분의 어떤 느낌을, 제가 랩하는 느낌이나 이런 걸로 보여질 때는 확실히 오지고 약간 파이오니어의 느낌이 보이시긴 하는데, 제가 막 캄보디아 힙합 역사까지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막 문득 생각이 났어요. 캄보디아 힙합 음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지? 누가 시초지? 누가 힙합을 갖고 왔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90년대 중후반이 본격적인 한국 힙합의 시작이었고, 그 전에는 한국 힙합 음악이 이제 탄생될 만한 조짐이 있는 일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한국은 특히나 미국 음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때 서울에서는 뉴잭스윙의 바람이 불어서 바비 브라운, 뭐 헤비 디 앤 더 보이스, 뭐 이런 진짜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실 수도 있는 이런 진짜 옛날 올드스쿨 플레이어들이 많았고, 그 속에서 이제 댄스클럽에서 많이 유행됐던 장르가 바로 뉴잭스윙이었고, 뉴잭스윙 음악을 많이 가져오는 한국 가수들이 정말 많았어요. 뉴잭스윙의 발음이 불면서 힙합이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죠. 이제 미국계 한국 아티스트들이 이제 한국으로 활동을 하면서부터. 아, 진짜 의미 있었습니다. 저는 래핑이 놀랐어요. 완전, 야, 이거는 옛날 진짜 그 트랩의 거의 뭐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래퍼들의 올드스쿨 바이브의 래핑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막 36 마피아의 DJ 폴 바이브가 느껴진다라고 얘기한 것도, 36 마피아 같은 그룹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더리사우스 힙합이 거의 뭐 그분들도 오지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그게 느껴지네요. 오지의 아우라라는 게 딱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야, 이건 진짜 멋있는 곡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또 부럽기도 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힙합 음악을 만든다는 거는, 아, 이건 뭐 역사적인 일이지. 두 분 다 너무 멋있어. 진짜 멋있어요. 앨범을 기획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올드스쿨 래퍼, 뉴스쿨 래퍼의 어떤 The Illest Joint 같은, 예, 그런 느낌으로다가.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